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서 이번에 137페이지 회계 관리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한주또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회계 관리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들이 이제 공부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것들이 이제 회계 관리 부분인데요. 회계 관리도 현장에서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의 회계 처리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텐데요. 여기도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고 문제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관심 있게 주의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관리 주체는 왜 관리 주체라면 위탁 관리 업체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위탁 관리 업체. 위탁 관리 업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뭐예요? 어느 부분?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예요. 전용 부분이 아니에요. 공용 부분의 관리에 대한 운영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공동주택의 뭐로부터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세부적 사항을 보면 사업 주체라 하면 뭐죠? 최초에 입주하는 단지, 그렇죠? 입주하는 단지가 있어야 시작되는 거니까요. 사업 주체에서는 뭐예요? 입주 예정자의 가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뭐 해야 된다?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와 최근에 이제 우리 주위에도 이제 11월 26일 날 입주한 단지가 있었는데 그 입주 예정자와 관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관리 계약을. 왜냐면 관리 계약이 아파트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요. 거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도 뽑아야 되고요. 관리 계약에 정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비도 부과하는 내용들이 거기 다 있기 때문에 관리 계약을 체결하며 누가 시도지사가 만들어 놓은 준칙을 근거로 해서 관리 계약을 체결하죠. 그 관리 계약에 따라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관리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게 뭐다? 첫 번째, 관리비 예치금이죠. 그죠? 관리비 예치금을 최초로 사업 주체에서 입주 예정자들을 소유자한테 돈을 받아서 그거를 최초의 운영 경비로 하죠. 자, 아파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사용합니다. 먼저 사용하고. 근데 먼저 뭐가 있죠? 관리비 예치금이 먼저 있죠. 그죠? 관리비 예치금이 먼저 있죠. 관리비 예치금이 사업 주체에서 입주하는 소유자와 먼저 관리비 예치금을 받는 그 돈이 관리비 예치금이 먼저 있는 상태에서 사용을 하죠. 사용. 사용을 하면 이게 뭐예요? 관리비 예치금. 관리비 예치금. 관리비 예치금을 먼저 사업 주체에서 입주 예정자들과 해서 보통 34평 기준 하면 한 35만 원 전후? 예, 네, 그 정도 받죠. 35만 원. 그걸 받아서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한 달을 사용하게 되면, 그죠? 여기에는 뭐예요? 인건비가 있고, 여러 경비, 여러 가지 있겠죠? 그 돈을 사용하게 되면, 그 사용자로부터 한달 후에 뭐예요? 한달 후에. 부과를 해서, 다시 예치금 형태로 돌아가죠. 이게 이제 선순환 방법이죠. 먼저 관리비 예치금을 먼저 받아서 그돈 가지고 주민들하고 아파트 운영 관리비에 사용하고 그 사용한 거를 그 다음 달에 관리비 부과 명세서라는 거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부과하고 그 부과한 거를 그달 말에 통장으로 지로를 통해서 다 받으면 그게 다시 관리비 예치금의 역할을 하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게 우리가 뭐다? 회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것이 바로 현재 관리비 예치금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관리비 예치금. 사업 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가반수 입주할 때까지 뭐예요? 직접 관리하면서 입주 공용 부분에 대해서 관리비 운영 필요한 징수를 할수 있는데 그것이 관리비 예치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진짜 매매가 됐죠. 상실한 경우에는 관리비 예치금을 반환해야 되죠. 그죠? 반환해야 됩니다. 왜? 소유권이 상실됐기 때문에요. 그러면
최초 입주했을 때 관리비 예치금 내고 사용하시다가 5년 후에 이사 가는 경우 있죠. 그것이 이제 관리비 예치금으로 남아 있죠. 그러면 이사 갈때그 돈을 산 사람끼리 승계를 하죠. 승계. 실제로 승계를 합니다. 실제 돌려주지만 승계를 하죠. 대부분 사용자 소유자끼리 승계를 합니다. 다만 관리사무소에서는 이 소유자가 관리비, 사용료, 장기선 충당금 등을 미납했을 때는, 그죠? 미납한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부분 다 정산을 하지만 그래도 정산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뭐였지? 예치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정산 후에 그 잔액을 반환해 주죠. 예, 그런 경우가 가끔 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 예치금은 입주 예정할 때 내지만 나중에 소유권이 상실되면 반환해 주죠. 뭘 공제하고? 기본적으로 관리비, 그죠? 관리비 있고, 사용료 있고, 장기선 충당금에 대해서 관리비 예치금에서 일부분 정산해 주고 돌려줘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리비 예치금은 규약으로 정하는 건가요? 관리비 예치금. 자, 관리비 예치금은 관리비 예치금 징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했죠. 왜 그러냐면 관리 규약으로 정할 수가 없죠. 왜냐면 관리 규약이라면 입주할 때 여러분들한테 작성하면서 돈을 받잖아요. 그죠? 그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관리 규약이라는 건 과반수가 확정이 돼야만이 그것이 준칙으로서 규약으로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규약으로 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리비 예치금은 징수 및 관리 운영에 관해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규약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규약이란 것은 입주 예정자가 과반수가 동일했을 때 확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돈을 거둘 수가 없죠. 그죠? 입주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먼저 정해놓죠. 그래서 관리비 예치금은 반드시 대부분 지문이 이제 관리 규약으로 정한다는 지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보충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규약으로 정하는 게 법으로 정하고 있다라는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예치금은 돌려줘야 되고요. 소유자로부터 걷는 거라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중요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질문. 지금 현재 우리 아파트에서 11월 말까지죠. 11월 지난달까지 뭐 사업 계획하고 예산 승인을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1월 말까지. 예, 법에 그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파트에서 굉장히 분주하죠. 만약에 사업 계획이나 예산서를 승인 못 받은 단지라고 하면 이달에 바뀌죠. 이달에 하면 법을 위반한 상황이 되겠죠. 왜? 11월 말까지 개시 1개월 전까지 뭐 해야 된다? 승인을 받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업 계획 및 예산 승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 연도에 관한 관리비 등에 대해서 뭐를 사업 계획, 예산을 매해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11월 말까지죠. 1개월 전까지니까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 그래서 11월 말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보통 이제 10월 달에 현장에서는 10월 달에 하죠. 사업 계획서하고 예산서를. 그래서 검토를 10월, 11월 달 해서 11월 말에 확정을 하는 게 대부분인데 사업 계획서 같은 경우는 바로 의결해 줄수 있어요. 크게 변동 사항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사업 계획서는 바로 제출과 동시에, 제안과 동시에 승인이 나지만 이 예산서가 문제죠. 예산서. 예산서가 뭐가 있냐면 이제 직원들의 인건비가 있죠. 인건비. 인건비가 있다 보니까 승인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 대표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죠. 최저임금도 있고, 상승률도 있고 이런 부분을 다 검토하다 보니까 한 달을 넘겨버리죠. 그러면 10월 달에 제출하게 되면 10월 달에 검토하고 12월 달 검토해서 이제 마무리되는데 대부분 소장님들이 11월 달에 이제 제안을 하게 되면 이제 검토하는 기간이 없죠. 그러면 이제 12월을 넘기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현장에는 있는데 우리 법에 보면 매 회계연도 1개월 전까지니까 11월 말까지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받으셔야 됩니다. 의결을. 그래서 변경 상황이 있을 때도 변경 승인, 쉽게 말해 추경 예산을 아파트가 예산들 하다 보면 진행하다 보면 또 다른 부분에 추경해야 될 부분, 추가적인 항목에 쓸수 있다라고 하면 예산하고 변경된 상황에 대해서도
변경 승인을 아파트에서 또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 추경까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 1개월 전까지란 표현, 입주자 대표회의에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고, 지문으로도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 사업 주체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인계받은 사업 관리 주체는, 그죠? 사업 주체가 최초에 관리를 했죠. 입주 예정자가 가반수 입주할 때까지. 그러고 나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됐고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면서 관리 변경에 대해서 주민 동의를 받아서 이제 관리 주체가 성립이 되게 되면 사업 주체와 관리 주체가 인수인계를 하지요. 그래서 인수인계를 하면 지체 없이 다음 회계 연도 시작된 전까지 뭐예요? 예산 수립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관리 주체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언제? 회계 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해야 되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인수인계가 올해 지금 12월 달에 인수인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뭐 해야 돼요?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단지가 많아요. 이런 단지. 그래서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분들은 300세대 이상이라면 감사 보고서, 회계 감사 보고서까지도 한 달밖에 안 됐지만 받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자, 다만 예상이 있죠. 예상. 회계는 시작되기 전까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 의결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몇 개월? 3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하죠.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회계연도 시작 3개월 미만에는 생략할 수도 있다. 뭐에 따라서? 입주자 대표 의결에 따라서 해야 되죠. 자, 그렇지만 뭐는 감사는 반드시 받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사업 주체로부터 인수인계 받는 관리 주체는 지체 없이 회계연도 시작하기 전까지 예산 수립을 해야 되지만, 다만 3개월 미만이 남았다. 인수인계 한 지금 3개월 미만이 남았다라고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3개월 미만이 남은 경우에는 뭐의 조건이 입주자 대표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는 반드시 예외와 상관없이 감사는 받으셔야 됩니다. 이 표현 중요하니까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오. 몇 개월? 3개월 미만인 경우에 뭐 입주자 대표 의결을 해야죠. 입주자 대표 의결을 안 해주죠. 그런데 당연히 그러면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입주자 대표 의결 받은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는 표현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무관리 대상. 의무관리 대상은 어딘지 알죠? 300세대 이상, 150세대, 중앙, 지역난방, 승강기, 그죠? 그다음에 주상복합, 150세대 이상. 그리고 또 하죠? 전환, 공동주택 전환 단지요. 그죠? 그것도 이제 의무관리로 비의무 단지 의무로 했다라고 했을 때 의무관리 공동주택 관리 주체는 그죠? 매 회계 연도마다 사업 실적 결산서를 작성하여서 회계 끝난 다음에 내년 2월 달까지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해야 됩니다. 자, 의무관리 대상 관리 주체는 회계가 끝났습니다. 12월이 끝났어요. 그러면 사업 실적 결산서, 그죠? 사업 실적이라 하면 사업 계획 예산대로 집행됐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계가 끝난 다음에 내년 2월달까지 뭐 해야 된다? 입주자 대표에게 그 결과를, 뭐를, 실적과 결산서를 2교란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표들이 그걸 보겠죠? 대표회의 때 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한 부분에 대해서 뭐가 차이 났는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검토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내년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진행이라 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설명.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관리 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금전 또는 하자 보수 보증금과 그 밖의 관리비 등을 하기 위해서 뭐를 사업자 선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뭘 해야 된다? 어떤 방식에 따라, 기준에 따라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 주체는 관리비 등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하자 보수 보증금도 마찬가지고요. 자, 내용을 보시면 전자입찰 방식으로 이 금원을 사용할 사람을 선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아파트에서 그냥 어떤 업체를
너 줄래? 이게 아니라, 공정하게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아파트의 공급인 관리비 등을 집행할 때 뭐라? 전자적인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어디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 우리가 알고 있는 K아파트에서 이거를 운영합니다. K아파트에서 여러분들 나중에 사업자 선정할 때 K아파트에서 올리면 이 K아파트 아파트를 통해서 모든 사업자들이 관계된 모든 사업자들이 이 아파트에서 해당 아파트에서 난 입찰 공고를 확인할 수가 있고 입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사업자 선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를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밖에 기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우리 아파트는 굉장히 투명하게 돼 있어요. 모든 것들이 법으로 원칙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의 돈을 함부로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는 다음 각 과에 따라서 사업자를 선정해야 된다. 자, 보시죠. 자,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 집행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입주자 대표회가 사업자를 했지만 집행은 누가 한다? 관리주체 한다. 그럼 이두 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나머지는 누가 한다? 관리주체가 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먼저 뒤에 거 먼저 보겠습니다. 입주자 대표회가 사업자를 반드시 선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도 선정하지만 주체가 집행하죠. 선정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계약은 입주자 대표회가 하고 계약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고 모든 진행 절차는 관리주체가 하는 경우. 이거는 모든 것들을 입주자 대표가 하는 경우. 뭐 하자 보수 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에는 반드시 뭘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 주체면서 계약도 하고 주체가 되는 거고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 뭐 하자 보수 보증금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두 가지 있죠.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하는 공사와 정기안전 관리를 위한 용역 공사는 누가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요. 집행은 관리 주체에서 합니다. 실제로 이제 장기선 충당금, 아까 보셨죠? 장기선 계획 조정에 대해서 이제 전산으로 교육하는 부분 보셨는데, 이 부분을 사용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가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요. 정기안전관리 용역이라면, 이제 승강, 이제 발전기실, 그죠? 발전기실에 있는 용역 계약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입주자 대표회의고, 주체는 관리 주체가 한다, 진행은. 나머지 이세 가지 외에는 누가 한다? 이세 가지 외에는 다 뭐가 한다? 관리 주체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쉽게 정리가 될 겁니다. 나머지는 관리 주체가 한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청소 용역, 경비 용역, 소독 용역, 승강기 유지 용역,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 유지를 위한 용역도 누가 관리 주체에서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다 개별로 이제 면허가 있겠죠. 경비 용역에 대한 면허, 경비 청소 소독에 대한 면허, 그다음에 주민 공동시설의 위탁, 그다음에 물품 구입, 매각, 잡수입의 취득에 대한 세부적으로 어린이집, 돌봄센터, 육아 임대에 대한 잡수 취득도 요거는 제외해야 한다. 요거는 규약에서 정하는 부분이지만 별도 예외 규정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보험 계약 등은 관리사무소장이 해야 된다. 관리주체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장이 하는 게 아니고 관리주체가 하는 거예요. 대부분 아파트에 보면 많은 현장에서 이제 실수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관리사무소장이 합니다. 안 돼요. 관리주체가 해요. 관리주체가 해야 합니다. 누가? 위탁관리회사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관리사무소장이 위임 받죠. 위탁관리회사에. 그래서 위임 관계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다시 한번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직접 선정하고 집행하는 거는 하자 보수 보증금에 대해서 두 번째 장기선 충당금이나 정기 안전 관리는 입주자 대표회의 선정하고 관리 주체가 집행하는 거.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 그 형태를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138페이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전자인지 방식을 준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거죠. 자, 전자입찰 방식은 뭐예요? 주택관리업자, 업자를 선정할 때, 요 뒤에는 이제 안 나오네요. 자, 개정사항입니다. 최근에 2018년 10월 30일까지 개정이 돼서, 최근에 또 다시 한번 개정될 겁니다. 요거는 이제
개정된다고 나와 있는 상태. 이건 뭐 법, 여러분 저기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현장에서 굉장히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예요. 주택관리업자 선정할 때, 사업자 선정할 때이 지침서가 있어요. 이 지침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 업체를 선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이건 나중에 여러분이 현장에 가시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고, 가장 위반하는 것 중에 하나고, 가장 과태료 많이 나가는 것 중에 사업자 선정 지침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2018년도 10월 30일 날 개정문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 최근에 개정될 예정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자격증 따고 나가면 다른 이제 사업자 선정 지침이 나오겠죠.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사업자 선정 입찰 방식에 대해서 아까 대통령령으로 할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방식에 대해서 입찰 참가 절차, 자격, 효력, 그다음에 선정을 위한 필요한 사항들, 그다음에 요거 중요한 문장이 될수 있어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감사에 입찰 과정에 참관을 원한 경우에는 참관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지문도 자주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니까. 감사는 입찰 과정 참관을 원하면 참관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이 지문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세요.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는 입찰 과정에 참관을 원할 때는 임의사항이어 할수 있습니다. 자, 입주자 등은 기존에 누가 있었어요? 주택관리업자가 있었죠. 기존에 주택관리업자가 있어. 그런데 이 주택관리업자가 소장님이나 주택관리업자에서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입주자 등은 기존 사업자의 서비스가 위탁관리 만족도가 만족하지 못할 때는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의 서면을 받으면 새로운 사업자의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에 현재 있는 기존 사업자를 배제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입주자 대표는 그 결과에 따라 해야 되는 거죠. 잘 하셔야 되죠. 기존의 위탁관리업체는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런 법으로 입주자 등의 과반수로 우리 저 업체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입주자 대표에 의해 요구하면 입주자 대표는 그 요구에 따라서 따라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뭐 과반수로 요구하는데 될 수가 없겠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감사인 회계 감사. 자, 우리는 관리비 등을 어떤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서 관리비를 부과하고 정산을 하고 철을 보관 서류 같은 걸 보관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감사인, 외부 회계 감사 얘기하는 겁니다. 외부 회계 감사. 감사인은 회계 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돼요. 감사인에게. 다만 회계 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3분의 이상을 서면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연도에 대해서는 안 봐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외 규정이 있어요. 반드시 받아야 돼. 매년 1회. 언제까지? 9월 말까지 받으셔야 됩니다. 9월 말까지. 그런데, 이런 조건이죠. 왜꼭 받아야 되느냐? 우리 잘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동의 요건이 있어요. 입주자의 몇 분의 2? 3분의 2. 자, 글씨 정확하게 3분의 2 이상의 동의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받지 않아도 된다. 왜 그래요? 이 감사, 회계 감사 받으면 돈이 집행된단 말이죠. 돈이 적게는 몇백만 원 이상이죠. 그러니까 돈이 부담이 되니까 우리 요번에 받지 말고 주민동의 받아서 2년에 한 번에 받읍시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요건만 맞다라고 하면.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인은 외부 전문가죠. 회계사죠. 외부 회계사는 그 감사 결과를 시장 군수구청장에 매년 감사 끝난 다음 날로부터 보고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이 단지는 보고가 안 됐다라고 하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 된지를 누가 관리 주체가 소명을 해야 되겠죠. 그런 과정까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매년 1회 받으셔야 되고요. 3분의 2 기억해 주십시오. 중요한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원에 매년 1회씩 받습니다. 9월 말까지 받으셔야 되고요. 3분이 동의받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짐은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00세대 미만. 자, 300세대 이상은 당연히 받아야 돼요. 자, 의무단지하고 좀 틀리죠. 의무단지는 150세대 들어가지만 300세대 기준입니다. 해계감사는. 자,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아, 우리가 관리주의 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다라고 하면, 받고 싶다, 돈을 관리비를 내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연쇄해서 받아야 되죠. 입주자 등이 요구하죠. 10분의 1 이상이 연쇄하죠. 우리 받읍시다. 돈뭐 몇백만 원 들어가도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 받읍시다. 요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대표결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죠. 300세대 미만인 경우는. 반대의 경우죠. 300세대 이상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300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관리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10분의 1 이상 대표 의결로 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죠. 당연히 받아야 돼요. 여기에 입주자 동의 과반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입주자 동의 과반수 없어요. 관리 방법 결정이라든가 주택관리 사업 변경권에 대해서는 이런 요건에서 과반수가 있지만 여기서는 과반수 요건 없어요. 제한하면 되는 겁니다. 자, 관리주체는 회계 감사를 누구한테 외부 회계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죠? 외부 전문 기관에 받은 경우에는 감사 보고서 등, 그죠? 그쪽에서 주겠죠? 감사 보고서를, 감사 결과를 주겠죠? 그것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고하고요. 해당 홈페이지, 게시판, 그 다음에 K아파트까지 공개해야 됩니다. K아파트까지 공개를 해야 됩니다. K아파트까지 해야 돼요. 다시 관리주체는 감사를 받은 경우 감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았죠. 누구한테? 외부 회계 감사인한테 받게 되면 한달 안에 대표회의 보고하고요.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라든가 동별 대표 동별 게시판이라든가 공동주택 관리 시스템에다가 K아파트에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하면 회계감사인 외부 회계감사 회계사는 시청에다가 제출해야 되는 요건도 있습니다. 자, 회계감사를 받은 관리처는 다음에 했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제 회계사님이 오면 감사인들이 오면 좀 부담은 돼요. 아파트에서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을 거니까. 자, 내용을 볼게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인이 요구한 자료열람 등사 제출 요구 거부, 방해, 기피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죠. 자, 이 감사인들은 사업자 선정에 따라서 감사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관리 주체하고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 오죠. 그렇게 되면 이 감사인들이 자료 요청을 하죠. 그러면, 이런 일이 가끔가다 생기는 단지가 있어요. 너무 과하게 감사한다. 당신 감사 범위가 너무 넓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어쨌든 우리 법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협조해야 됩니다.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우리가 과태료 대상이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면 안 된다라고,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인은, 여기 있네요. 감사인은 완료한 날로부터 1개월이에요. 1개월 이내 회계 감사 결과를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고 본인들도 K아파트에 올려야 되죠. 그리고 이때 어떻게 관리 주체에다 주죠. 그죠? 관리 주체도 주죠. 동시에. 회계 감사인은 감사 완료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과를 관리 주체에다 주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 주고 관리 주체는 받은 결과를 1개월 안에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인터넷 게시판이나 동별 게시판에 게시라고 K아파트에도 공개를 해야 되죠. 이 부분이 있습니다.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의 관리 주체는 매 해녀의 기준도 9개월 이내에 뭐를 재무제표에 회계 감사를 받죠. 뭐 재무상태표, 그죠? 어떤 일정한 시점에 대해서 순수 자산, 그죠? 부채에 대한 상태를 하는 거고 운영상태표는 어떤 기간에 대해서, 그죠? 기간의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나타낸 운영성과표를, 감사를 받아야 되고요. 이익이용 처분 계산서, 아파트에는 관리비가 있고요. 잡수입이 있는데, 잡수입 부분에 대한 이익이용 처분 계산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결손 손실도 있겠죠. 관리비에 대한 결손 손실분도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부속
서류 주석으로 보안 설명한 주석까지 이네 가지에 대해서 뭐예요?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자,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이연금 처분계산서, 또 하나 결손금 처분계산서, 주석 이네 가지에 대해서 9개월 안에 준비를 하셔서 뭐예요? 회계 감사를 받으셔야 되죠. 그래서 그 결과를 이 결과를 감사인이 회계사님이죠. 감사인들이 보고 1개월 안에 감사를 하고 나면 1개월 안에 관리 주체에 제출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 제출해야 되죠. 그리고 관리 주체는 그 받은 결과를 다시 입주자 대표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시스템상에 등록해야 되죠. 그리고 단지에 공개를 해야 되죠. 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 처리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죠.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그 기준에 대해서 실시를 해야 됩니다. 이거죠.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 해설서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현장감 있는데 이거죠.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국토부 장관이 제시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 이제 해서 이 책을 많이 이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죠.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담은 해설서가 따로 있습니다. 자, 회계 감사 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가 정하되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죠. 어느 부분에 대해서. 감사인은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에요. 1개월 이내에 뭐를 주체에게 감사 보고 제출하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도 보여줘요. 입주자 대표에는 감사인에게 감사 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못 합니다. 왜? 비용이 많이 비싸요. 그렇게 되면. 회계사님 와서 직접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면 비용이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많이 생략되는 것처럼 그냥 서류로 가름하는 게 현장에 있는 관행들이죠. 공동주택 회계 감사 원활하기 위해서 국토부 장관은 기타 사항을 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1개월 안에 그다음에 승인은 해야 되고 요청할 수도 있고 그죠? 요세 가지 정도 기억해 주십시오. 자, 회계 작성 보관 공개입니다. 공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징수, 보관, 예치, 집행 모든 거에서 몇년 동안 보관해야 돼요? 5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5년간. 회계 서류에 대해서 5년간 하고요. 그리고 기타 서류의 관리주체는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증빙 서류를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몇 년간? 5년간입니다. 5년간. 5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 회계 관련 집행 서류, 관리비 등 징수 보관 예치 집행 관련 서류에 대해서 5년간 관리사무소에서는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